네, 안녕하세요. 인사드립니다. 1년 동안 칡느타리 버섯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자,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오늘이 7월 5일인데요. 느타리, 칡느타리, 겨울에 그 종균 그 배양을 해 놓았었는데, 이제 그 여러 번 땄거든요. 여러 번 땄는데, 와, 뭐, 굉장하네요. 지금까지도 이 버섯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유, 버섯이 뭐 이 말도 못합니다. 어? 이 버섯인지 이 뭐 상자 옆에 위에 뭐 가만있어봐. 이거 하나를 뜯어볼까? 와, 뭐 굉장하네요. 양재기에 한번 담아볼까? 자, 그 다음에 이거 좀 담아보고 가서 다 따고서 한번 해봐야겠네. 얼마나 나가는가. 아, 무섭네. 이렇게 무섭게 나왔을까? 아우, 칡느타리. 아, 이렇게 겨울에 배양해 놓은 것이 7월달까지도 나오네요. 온도 관리만 잘 해주면, 아, 이 아이들은 뭐 대단합니다. 아, 지금 또 작은 그 술병에도 제가 해놨었거든요. 여기도 뭐 이것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7월달인데도 술병에, 아, 이렇게 뚫어서 해놨더니 올라오고요. 온도만 잘 맞추면 이 버섯은 뭐, 아, 1년 내 올라올 것 같아요. 아. 자, 오늘 저 멱치로 가야 되는가, 몇 그램이나 되는가? 아, 뭐, 아, 그래서 이제 저울을 0점을 맞춰놓고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양재기를 얹어놓고, 저울을, 0점을 됐어. 0점. 자, 얹어보면 얹어놓고 버섯이 아니야, 버섯이 엄청 큰데 이렇게 차곡차곡 놔보면 야, 이런 거는 뭐 그냥 아주 대단히 많네. 이 상자에서 이 온도가 이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, 아, 그렇게 하면 이제 1년에 딸 수 있겠네. 참고해서 그냥 초박아놓고 했더니, 아, 이게 찬바람이 날 때만 되는 게 아니고, 이게 뭐, 이 무더운 날씨에서도 이 버섯이 나와서 크는 거 보면 대단하네. 한량되기 되는데, 이제 한번 1kg 870. 아유, 굉장히 많으네. 응? 이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이러니까 2kg 정도. 아, 이렇게 오늘 버섯을 7월 오늘이 5일, 아, 칡느타리 버섯을 이렇게 땄는데요. 1kg 800.
굉장합니다.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영상으로 어떻게 하면 버섯이 7월달까지 나오는가 뭐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주 3.6리터짜리 프라틴 소주병에 종균 배양을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그 2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따왔거든요. 근데 얘도 똑같은 식으로다가 해서 이제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얘들도 뭐 한 번 딸정마다 뭐 500g 이상씩은 꾸준하게 나오거든요. 하나가 나오면 굉장히 커요. 이것도 이제 크는 거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가끔씩 물을 뿌려서 시원한 곳, 욕실이라든가 시원한 곳에다가 좀 어둡게 이렇게 내비두면 버섯이 잘 자라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 2일이면은 완전히 자라요. 2, 3일이면. 이렇게 흥건히 뿌려서 이제 또 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뿌려졌지 않습니까? 이렇게.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시원한 냉장고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냉장고 큰 것이 하나 있거든요. 거기다가 하루 정도 이 아이를 넣습니다. 넣어놓고서 꺼내놓으면 또 바로 버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제가 냉장고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냉장고에다가 넣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저 냉장고 한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한 칸을 넣고 이제 한번 내일 꺼내보겠습니다. 내일 이제 꺼내서 이제 내비두면 또 종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버섯 종균이 나와서 버섯이 또 크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2, 3일이면 또 다 커요. 자, 이렇게 한여름에는 이렇게 냉장고에 넣었다 꺼내서 키우고 또 다 딴 다음에 물을 흠진하게 뿌려주고 또 냉장고에 넣어서 또 꺼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버섯이 잘 자란다는 거 여러분에게 공개를 합니다.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. 닫아놓고 하루를 기다려 보겠습니다.